2022 K3리그 6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희옥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박태홍, 이묘석, 정현식, 이재승, 박진상우, 박동훈, 김주헌, 오윤석, 최명희, 한승환, 진세민, 이강우. 자, 선수들이 전반전 준비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 창원시청 축구단이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더 빨리 나갈 필요가 있는 부산입니다. 약간 지연이 되는 느낌은 있어요. 신영준, 아 멀리서. 자, 네. 아, 지금 한건용 선수였죠? 한건용 선수가 먼 거리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가 봤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창원이 굉장히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이 상대 수비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뚫어내기 위한 한 두세 명 정도의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잘 붙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굴절되면서 이승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일단 박스 안쪽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박동훈 롱스로인 굉장히 멀리 갑니다. 자, 떨어지는 공 그대로 슛! 네. 벗어났습니다. 와, 지금은 굉장히 위협적인 궤적이 한 차례 나왔어요. 한승환. 자, 지금 좀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이 끝까지 공에 발을 맞추면서 이 대단한 슈팅 한 차례 보였습니다. 네. 역시나 박동훈의 스로인은 거의 크로스고요. 일단 수비가 머리 맞추긴 했는데 세컨볼 과정에서 네. 이렇게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6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창원시청의 맞대결 전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창원 앞쪽에 수비 많은데요.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한건용 감아주는 패스 전대입니다. 와, 지금은 전개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부산이 원했던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측면에서 간결한 패스 플레이 이후에 얼리크로스 상대의 공간을 노리는 이런 간결한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은 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렇고요. 짧게 갑니다. 아, 네, 바로 시작합니다. 자, 태연찬 가까운 쪽으로 가볍게 붙여줬고요. 자, 골! 이강우!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친정팀을 상대로 해서 득점을 하면서 이 세레머니를 자제하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정말 위치 선정 좋았고 헤딩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태연찬의 크로스가 이 시점에서 먹히네요. 와, 완벽한 헤더였습니다. 자, 이강욱 선수 걷어냈고요.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6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창원시청의 맞대결에서는 이강욱 선수의 결승골로 1대0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시즌 초반 흐름이 좋았던 양팀의 맞대결인 만큼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결국 양팀이 굉장히 치열한 흐름이 이어졌고 많은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딱 한 번 있었던 찬스, 그 찬스를 창원이 잘 살려내면서 오늘 경기 승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득점 장면이 세트플레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의미 있던 대전에서는 원정팀 창원시청이 승점 석정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이태곤이었고요.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